스튜디오 내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릴게요. 네, 불편하시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 번 더 하면서 체크하고 괜찮으시면 이제 순서대로 쭉 가볼까요? 네. 네. 오마이갓 말고 스나이더. 스나이더. 저 센터하고 헤드셋. 그쵸 그쵸. 헤드셋을 차고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센터 모드에서 헤드셋을 해볼까요? 10년 전에 사는 원칙 한국
비가 흔 들어가지 말고 아니 그 그거잖아 거기 1일이잖아 그니까 너 내리한 다음 번쪽으로 내리한 다음 번호야 다음에 사는 것도 다 써줘 그 다음에 내리고 한번 그리고 몇 번째 그게 썼냐? 1, 3, 1절이잖아? 이거 나온 거잖아. 건조해. 너무 건조하네. 네, 교통님들은 저희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큐시트의 오더 스테이지 오늘 컨디션은 별로 좋지 않네요. 네.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마음 너무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밥이 위험합니다. 오늘 배불러. 공찬 씨. 이게 뭐예요? 이 옷은 뭐예요? 쉬고 있는데 왜요? 쉬고 있는데 왜요? 공찬 씨 쉬고 있지만 이 옷이 이것도 좀 약간 특별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후드티인데요. 그냥 제 후드티인데. 그냥 제 후드티인데요. 여기 아니 왜요? 왜요? 정확하게 뭐가 이렇게 쭉 적혀 있길래. 아 그러니까 제 후드티요. 아 그래요? 안해 안해. 이쪽이요. 멤버들 이쪽이요. 30초 전이요. 어디 가사까지 다 기억하냐? 내 곡이잖아. 아 그러네. 나도 네 곡이면 잘할 거야. 아니, 아 네 곡 그래. 그러네 그러네. 개별 인사 한 분씩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우 매트 할 때 밴드분들이 서울 전주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네. 네, 저희가 나름 길이에 맞게 한번 넣어봤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호흡이 맞는지. 그러면 단체 인사 끝나고 제가 먼저 매트 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입니다. 네. 개인 인사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변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신우입니다. 공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찬입니다. 선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공연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렇죠.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 저희와 같이 사라져버려 너 가슴 속에
스누사 스누사 네, 멤버분들, 밴드분들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나르샤랑 아이처럼은 세트에서 시작해서 세트에서 끝나는 거고요. 네. 여기 저희 신발 카메라 감독님이랑 동선을 먼저 짜야 돼서 이번 세트에서 전에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는? 왜? 네? 이문이요? 로마서 깔끔하게 문 닫고 그냥 바로 노래 부르는 걸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나 들어오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 이게 신의 유명한가라고 할 정도로 안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응. 아 그래요? 엄청 전 세게 부르고 있긴 하고 들어가시는 감독님들은 같이 세게 스크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마이크 좀 줄였거든요. 수신계에서 찍으러져가지고 아, 한번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로 보상해서 조금 땡겨졌긴 했는데 네네네. 네. 현재 세명과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데요. 네. 일상인은 네. 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최초 무대가 마사지인데요? 저요? 저는 취기를 빌려요. 취기를 빌려요? 왜 힘들어? 왜냐면 형이 너무 잘 불러놔서. 아, 앞에가? 앞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게 뭔가 그 정말 그 설레고 떨려하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있어. 그거는 너가 또 다른 거 있어. 너는 그냥 묻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스타일대로 그냥 질러버려. 그냥 부르면 걱정해. 형이 너무 잘 불러. 형이 지금 명곡이 명곡 베스트 5 듣는데 내가 또 팬분들을 또 실망시킬까 봐. 아니야. 어, 근데 웃긴 거 있잖아. 내가 축구를 많이 불러도 똑같은 생각인데. 아주 졸려요. 아, 일단은 어제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최대한 자려고 노력했는데 숙제는 못한 것 같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지금 뭔가 자유도가 엄청 높은 공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지금 기대가 많이 돼요. 이번에 콘서트에 좀 드물게 아이처럼이라는 곡을 부르게 됐는데 다행히도 또 그런 무드랑 잘 어울려서 제 곡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처럼 우리 이번 바나분들도 제가 아이처럼을 썼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린 아이였을 때 제가 노래를 했을 때는 마냥 즐겁고 행복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순수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좀 담은 곡인데 우리 바나분들도 그런 약간 뭔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초심 네, 그런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콘서트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때 만나요. 안녕. 어제 다들 또 이제 오늘의 공연이다 보니까 기대된다고 많이 응원의 글들을 보면서 잠 잘 청했습니다. 오늘 콘서트가 멤버들 함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연 당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 화이팅! 만화 작품 놈이라서 너무 오랜만에 콘서트여서 바라분께서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Konnichiwa. Beautiful day. Beautiful day. 今日は? 今日は concert です. Concert です. お久しぶりだから. はい。今ドキドキします。 네, ドキドキします. 산드로さんは 緊張してますか? 今 ちょっとだけ. ちょっとだけ. ドクンドクン? ドキドキ? ドキドキ. しています。 面白いそう。面白いそう。ジェミス面白いそう。ファイティング。今回のコンサートは。 4년 아무튼 그래서 3년 10개월 만에 대박 됐어 대박 됐어 대박 됐으네 오랜만이네요 자 껴요 자스가 야빠리 비용이 고됐어 우리 바나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끝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공연 전에 우리 바나분들한테 멘트. 놓치지 마세요. 형이 한 말이지. 네. 그치. 바나분들, 좀 이따 봐요. 맞다네. 맞다네. 너무나 우리 바나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해요. 알았죠? 거의 근 10년 동안 함께 해온 우리 바나들과의 시간이 회사 직원으로 내 사람이 되니까 그때도 물론 좀 가까워지고 이렇게 지내는 게 처음 나고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떨리기도 하고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항상 뭔가 이제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콘서트를 마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바나분들께서 진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딱 전달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참 내가 진짜 우리 바나분들께 제대로 보답을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바나분들 이렇게 예쁘게 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콘서트를 할 수 있게 진짜 꾸준하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바나분들 덕분에 이번 콘서트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콘서트가 어쩌면 저에게는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좀 더 특별한 공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20대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콘서트였기 때문에 20대 동안 B1A4로서 우리 바나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정말 와 정말 이렇게 가득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을 콘서트를 하면서 하는 내내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었었고 마지막에 제가 잠깐 눈물도 보였었는데 우리 바나들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그 추억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뿌듯했고 이번 공연 정말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공연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B1A4 되겠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힘을 많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엄청 크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더 멋진 모습,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번 더 가슴 깊이 새겨넣습니다. 사실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사실 너무 바래왔던 콘서트이기 때문에 진짜 딱 하나 아쉬웠다고 하면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더 길게 하지 못한 거. 그건 맞네. 저희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멤버들 다 같은 마음인데 사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곡도 많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팬분들한테 저희 무대 보여드리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게 요즘엔 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이게 더 길게 할 수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다음에는 더 우리 길게 합시다. 그럼요. 네. 하루 종일. 오늘 몇 시간 했지? 한 3시간, 4시간 했나? 3시간? 3시간? 3시간 했구나. 3시간 20분? 30분. 20분? 아 짧게 했네. 양호하네. 양호하네. 3시간 20분이면 우리 공연 치고는 짧았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팬미팅 5시간 하지? 5시간 한 적 있어요. 콘서트 말고 팬미팅에서. 팬미팅에서. 팬미팅에서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콘서트 때는 더 길게 우리 많은 곡도 보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길게 할 거면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빨리 시작합시다. 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집에는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본 바나분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진짜 일본 갈 때마다 뭔가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서 맞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활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그 앵콜 무대를 기다리면서 네. 반하분들께서 모든 반합을 한 번에 다 같이 입을 맞춰서 B1A4 이거 아직도 기억해요. 맞아, 맞아. 너무 기억. 너무 그리워요 이 소리. 그리고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그때 그러니까 원래는 앵콜 이게 그랬잖아요. 뭐 맞아. 원래 그게 이제 정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앵콜을 부르는 신호였는데 그쵸. 우리 반하분들은 진짜 B1A4 이렇게 네. 뭔가 바나만의 특별한 그런 시그니처.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누가 먼저 하자고 얘기도 안 했을 거야. 이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쫙 와서 그게 이제는 진짜 우리 공연의 앵콜 신호가 돼버린 거죠. 맞아. 우리 진짜 와 시그니처다. 대박이다. 그 일본에서는 사실 는 저희가 뭔가 바나분들과의 추억도 많고 저 약간 이제 휴식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뭔가 일본 안에 뭔가 이렇게 한 번씩 구경도 하고 맞아요. 기억나세요? 그 우리 또 전자상가 그렇죠 잠깐만 거기 이름 뭐더라? 요도바시 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아 요도바시 카메라 많이 갔지 민나노 요도바시 카메라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몰라 아무튼 뭐 B로 나가겠지 뭐 그럴 때 가끔 이제 반하분들이 지나가다 후!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 굉장히 재밌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긴 너무 재밌어요. 층마다 너무 뭔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나 거기서 뭐 사고 싶어 자꾸 거기만 가면 뭔가를 사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뭐 스피커도 많이 샀었고 맞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맞아 디즈니도 가고 아 맞아 디즈니 월드도 갔었다 유니버셜도 유니버셜 가고 나는 근데 일단 먹거리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사실. 뭐가 제일 생각나요? 저 지금 생각나 지금 딱 생각나는 왜? 장난이? 테바사키. 와 테바사키의 그 나마비루 맥주 그 진짜 제가 그 테바사키 뼈로 그러니까 그 닭 날개 뼈로 닭 뼈로 산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콘서트 회식 갈 때 산을 만들었어요? 와 진짜 나 지금 어떻게 그것도 우리 바나분들이 추천해 주신 음식 아니에요? 맞아요 그 끝부분 이렇게 끝부분 톡 떼가지고 반대로 딱 잡고 훅 하면은 쏙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뼈가 탱그랑 그러면 땡 훅 따라랑 훅 따라랑 이야 이렇게 하면은 산들 이제 뭔가 딱 이 뼈를 뱉었는데 이게 툭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요. 되게 뭔가 아 살점이 있구나 이건데 아 약간 땡그랑 소리가 나야 되잖아 그럼요 땡그랑 맑고 청량한 소리 네네. 그게 나야지만 테바사키를 잘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여기서 테바사키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바나분들이 또 추천해 주신 음식이니까 아 맞아 저희한테 더 뜻깊은 음식이 아닌가 싶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바나분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 맞아 뭔가 아 지금 상황이 진짜 맘대로 가서 바나분들 얼굴 보고 맞아요.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이 더 네. Baby goodnight 잘 자요 goodnight 고래 깔아 dancing in the moonlight wow 미안해요 공약 기미가 있나요 네 잘 자요 goodnight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뭐 Beautiful Life? Oh Beautiful Life 全てが 嘘に変わる Oh Beautiful Life 君つかない Tonight 맞아요 사실 일본 곡들도 노래 많아요 맞아요 내 맘이 많이 더 쓰레바이요 나조선은 거꾸로 하나를 떼유크노 오 내가 쓴 거니까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Oh my god my baby 君의 모이 届かないけど Oh my god my baby 오케이 야 신영 뭐 개인기하러 나왔어요? 거의 뭐 개인기인데? 네 바나자파노미나상 스누데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세 명이서 콘서트를 하는 거여서 정말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딱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한테 여러분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리니까 정말 참 이 콘서트를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바나분들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 콘서트가 여러분께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자판 노미나산 산드로 데스. 그거 네. 오랜만에 해주세요. 뭐 이치도르 니도르? 했어요. 이치도르 니도르? 세노 보쿠와 이치도르 니도르 산드루. 하이 산드루 데스. 정말 멀리서도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신다고, 네. 익히 듣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SNS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팬 사인회에서도, 우리, 뭐, 바나제팬, 우리 바나들 와가지고 엄청 많은 응원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 바나들 덕분에 보낼 수 있게 돼서, 전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날이 좋아져서, 이렇게, 언택트 콘서트가 아닌, 오프라인 콘서트로 저희가 일본에 가서 우리 바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 공간에서, 함께 이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그때가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하이 바나 공샨 데스. 네,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바나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바나분들도 기다리면서 우리 비오네포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정말 준비하면서 힘들지 않고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바나분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한 공연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 사랑해요. 바나